시험장에서 귀에 들리고 승봉쌤이 답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동영 기출문제 풀이가 그대로 나와서 더 쉽게 빨리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일 마음을 먹고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해보자. 안녕하세요. 2018년 2차 경찰 최종 합격생 조하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선배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경찰은 시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감명이 깊어서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봉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의를 따라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외워야 될 부분을 말을 해서 외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시험장에서 귀에 들리고 승봉쌤이 답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형법은 일단 판례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형법 부분에서는 승봉쌤이 법조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법조문을 설명해 주시면서 양을 많이 늘렸다가 결국에는 법조문으로 끝나는 식으로 양을 또 줄여주셨어요. 형법을 공부하면서 그 많은 양의 판례를 제가 법조문을 적용을 해보면서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판별을 해보고 시험장에서는 형법 문제를 풀 때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판례가 양이 길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승봉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재밌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아 이건 이거다 라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석 교수님의 동영 문제 풀이를 들으면서 승진 문제를 많이 가져오셔서 그것을 많이 접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경찰학계로는 거의 승진 문제를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내거나 똑같이 내거나 이런 식이 많은데 조용석 교수님이 그 승진 문제를 가져오셔서 풀이해 주셔서 시험장에서도 동영 기출문제 풀이가 그대로 나와서 더 쉽게 빨리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했을 때 수업을 듣는데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 뭔 개지? 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짜증이 나서 공부를 4개월 정도 했을 때였는데 승봉쌤한테 아 승봉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4개월 공부했는데 무슨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이게 원래는 어려운 거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2회독 3회독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잠을 4시간 반 정도밖에 자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잠을 줄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일단 초시생들이 처음 공부하다 보면 아, 잠을 줄여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이러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행 경체는 일단 커트라인이 90점대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합격을 당락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할 때 쉬운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정확하게 외우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병행경체는 다들 체력 점수가 45점 이상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운동을 병행해서 체력을 많이 길러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보고 서브노트를 많이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30일 정도에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순공부 시간을 찍었어요. 수업을 들을 때는 인강 시간은 따로 빼서 8시간 정도는 순공부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뭐 배속을 높여서 듣던지 아니면 빨리빨리 들어서 공부를 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공부는 못했고 30일 정도 마음 먹고 10시간씩 채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시간씩 채워서 공부하게 되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시생들이 100일 정도 되면 슬럼프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열정은 넘치고 체력도 있으니까 100일 정도는 달리는데 이제 100일 정도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딱 30일 마음을 먹고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해보자 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승봉쌤!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봉쌤 덕분에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활 공부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경찰 수험생분들도 경찰의 꿈을 이루시면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